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공사 중인가 봐, 여기. 진부 3터널, 여기 진부 3터널이래.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어디서? IC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높아. 근데 이상하게 나 귀가 너무 커지네. 차가 지금 속도가 안 나. 자. 제일 높은데요. 대관령이지? 여기가 지금? 대관령 맞아. 제일 꼭대기야, 지금. 걱정되네. 어? 되게 걱정된다고. 누구? 이선덕 씨. 그거 지난번에 갔으면 계속 이게 꽈리를 출소지옵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그래도 이만들어 공간을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려갖고 CT 찍고 왔거든. 대관령 꼭대기야. 잠이 좀 안 오고. 금 커브 구간입니다. 내려가는 길이네, 대관령에서. 약 1km 상당의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상당의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대관령 1터널. 지금 병원에 있대? 병원에 입원이 안 된대. 검사만 하고 뭐야 지금. 아니, 머릿속에 지금 꽈리가 하나 터졌다니까 걱정이야. 터지면 큰일인가 봐. 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다 터질 때 있잖아. 하늘이 부러지는 거 같지 않은데. 그리고 그냥 뭐 조금만 가르만 들어도 굉장히 부엽게 느껴지고 다른가 봐, 정상이. 기도해야죠.
가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안정을 취하는 게 최고야. 약 500m 선방에서 터널입니다. 멍터리 많아. 티어시를 써야 되는데 시옷받침을 썼어. 아이고 진짜 젊은 사람들이 더 한글을 몰라. 한글 맞춤법을 잘 모른다니까. 빨리 빨리 한 거는 저기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만든 걸 찾았어. 대관령 6터널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문제가 없대. 뭐라고?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대. 보다 연단을 많이 받아서 걔가. 약 1k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일하는 거 뭐 전혀 괜찮다 그래? 괜찮아. 아이 그럼 되지 뭐. 그래도 큰 회사라서. 그렇지. 대관령 7터널. 주름 심사입니다.
걔가 부대 있을 때 그거 다 한 거 봐.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기 강성은 나를 닮았는데 치밀해, 대현이 가만히 보면은. 그 부대 있을 때, 그 혼자서 그, 그때 감사 다 받았잖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게. 처음에만 그렇지. 예, 처음에 리코더만 보글거리는 이들이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손을 이상하게 해서 불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 부대 있을 때 그 상상가? 주임 상상가 왜 그 가르쳐 준 사람? 그 인내하면서 그걸 같이 줬잖아. 참 고맙지 뭐. 그런 상사를 만난다는 게 복이야. 약 1km 상당의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30분 남았네. 약 2km 상당의 휴게소입니다. 이번 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약 500m 상당의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나가야 되네. 강릉. 약 100m 상당의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선에 이동하십시오. 앉을까? 잠시 후
예약을 해야지. 귀가 멍멍하네. 괜찮아?
자다 보았어. 몰랐어? 어. 전방에 야생 동물 출몰 지역입니다. 나는 하나 시간으로 못했어. 안전운에 가세요. 낮에 화장실 못 간 게 밤에 계속 나와. 그래서 가시라고 갑자기 잤는데. 아니 뭐 코고는 소리 장난 아니래. 나? 저쪽. 그래서 따로 잔다고. 아. 얼굴이 완전히 상이 미스기도 지난번에 뭐 거기 전시 온다 그랬잖아. 내가 안 불러서 못 갔다 그러더라고. 야 거기까지 왔다가 차비가 얼마인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너희들 오라고 그러냐 그랬어. 그런 거 생각을 못 하고 다니는 거 애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여기도 보면은 뭐 방은 신호가 해주지만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그래 피해를 준 거잖아. 말하자면 사실 아침에는 자기가 밥을 사야 되는 거지. 어제 우리가 10만 원 썼으니까. 네. 여행을 해봐야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야. 한 번으로 좋게. 거기서도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회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 대회지 대회. 이 도색이 뭐 지 멋대로 주머니 쫄고 있는 모습. 관령 7,000원 거꾸로 간 거래. 전방에 안내 지역입니다. 아니 앞차는 이렇게 왜 천천히 가냐 저 납작한 차. 천천히 가지고 천천히 가는 게 맞겠네. 관령 꽃터널
개발용 4터널. 해줘야지. 어, 안 돼. 아침에 가면 괜찮은데. 집에 갈 때는 내가 알아서. 아니, 올 때 상관이 없지. 갈 때. 대관령 1터널. 해몽을 잘해야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갖다 놓은 그런 거? 그런 건데 좀 천국이지. 얼음이 더 많이 생겨야 되니까 다른 데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야. 지가 목표한 대로 풀리니까.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오징어가 네 마리 줄 알았는데 다섯 마리였어. 어이구. 오징어가요? 다섯 마리 거의 2만 원이더라고. 오징어가 좀 큰 건 한 해 만 원씩이야. 야. 내 미숙이 두 번 두 개 줬어. 이게 많이 먹으면 이가 아프니까 조금만 먹으면 두 마리 줬어. 괜찮은 사이즈는 한 마리 맞는데. 근데 이 오징어 맛있어. 약 2km 상당에. 내가 뭐 지금 이가 저 오징어를 띄워줘야 되겠어. 여기서는 한 줄 없어. 중간에 아유 가만있어. 아 얘기하지 마. 그쵸? 얘기하지 마. 아무 얘기하지 마. 철딱선.
때문인가? 왜? 막아놨잖아. 터널 길이가 2,323m야. 2km네. 때문에 그런구나. 여기 무슨 배달 공사가 있길래 여기서 진구 2터널
앞에 차가 없었는데 이렇게 좀 천천히 갔네. 아, 참이야. 앞에 뻥 뚫렸는데 그냥 앞에서. 보이나 해. 앞에 하나도 안 막히는데 그냥 저렇게 천천히. 네, 우리 아 갈라면 끝까지 가지. 아이고, 아이고.